자, 다음 경기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선수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 앉아 있나요? 네. 어떤 선수들이지? 아, 아, 저건 시가 선수 팡 포즈인데 저렇게 선수의 네. 저 파이팅 포즈가 오, 오, 한쪽을 평하고 한쪽을 죽이려고 하는 약간 저 왼쪽 손이 네. 앞으로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네, 준비생자 선수가 시그로스 그리고 쇼르켄 부인 선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각 캐릭 장인이 네. 또 만나서 이렇게 붙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매치업상으로는 그래도 좀 출리가 우세하다고 판단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제가 굳이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쇼르켄 부이 선수가 유독 못 넘는 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시그로스예요. 아, 그러니까 쇼르켄 부이 선수가 지금 최상위 포식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폼이 너무 좋은데 네. 그걸 잡아먹는 건 시그로스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죠. 그렇죠. 만약에 네. 못 이겼더라도 네. 중요한 대회에서 이겨주면 돼요. 그렇습니다. 랭게임 한두판이면 질 수도 있죠. 네. 그렇죠. 황 그리고 춘리 네. 두 선수는 모두 다 그 다른 픽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캐릭을 네. 할 수 없는 몸이 돼버린 선수들이요 지금. 이미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시그로스 선수가 네. 사실 많은 이제 다른 캐릭터들을 좀 연습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틀 안 갑니다. 이틀 가서 네. 아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다. 네. 이미 팡 그 자체 준비되어 있습니다. 1피의 시그로스의 팡. 그리고 아 이 코스튬만 봐도 네, 그렇죠. 아, PTSD가 그렇죠. 아 이거 랭크 매치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LP 압수하러 오거든요. 시작했습니다. 자 쇼르켄 보이 선수가 과연 넘어갈 수 있을지 이 산을 한번 넘을 수가 있을지 앞잡기. 사실은 조금 무리해도 네. 트리거 파워는 출리가 좋기 때문에 네. 억지로 이길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아 그렇죠. 여기 좋았으면 쌍장. 결국에는 이 구간까지 오게 되면은 양평타를 까는 각을 만들어 놓고 서강발로 크러쉬 칼터내는 그런 작업이 좀 많이 보여졌었거든요. 쇼르켄 보이 선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평타를 쉽게 못 깔아요. 지금 깔아도 네. 가드 시키면은 EX 비율 각종으로 딜키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거 중에 출리 V스킬 아 트리거 다쳤어요. 네. 출리 정말 위험해요. 이거 맞으면 켜져요. 또 막으면은 안 켜요. 잘 과감하게 돌아와서 네. 모습이었고 EX249에서 어! 아, 왜! 아 이거 완벽하죠 대충 네. 알고 있었죠. 안 보내줍니다. 그냥 켜주고 리버서 나가고요. 오 죽었고 끝났죠. 이렇게 되면 CA까지 까지. 아 이게 트리거 발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네. 도전이 안 걸립니다. 시그로스 선수가 지금 시작과 동시에 왼쪽 벽으로 몰려서 약간 못 나오다가 결국에는 트리거에서 너무 위협을 느낀 나머지 리버설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거기서는 리버설 한번 써라. 네. 거기서 켜준 거였는데 그대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249 깔아놓고 백대시 백대시 249. 시그로스 선수가 네. 좀 더 좀 길게 가져가야 돼요. 이게 쉽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은 사실 시그로스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 내로 버텨봐라. 그렇죠. 춘리 상대로 99초부터 버텨봐라.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장면 나왔거든요. 양평타 까는 와중에 서강발이 크러쉬 카운터가 납니다. 계속. 그리고 리턴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여기까지 좋아요. 아직 괜찮아요. 양평타 깔아놓고 249. 근데 트리거를 네. 무리하게 켜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어요. 그렇죠. 여기서 어 트리 켰어요. 데미지 네. 뽑아주고. 아 최대 데미지. 믿기 1... 어렵지만 최대 데미지입니다. 트리거 1이기 때문에. 네, 트리거 1이어서 독이 안 꺼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트리거 1이 끝났어요. 그렇죠. 끝나버렸죠. 도쿠 데스요를 한 두 번 던지니까 끝나버렸기 때문에. 언제 끝났죠? 네. 들어갈 듯 말 듯 서강펑 거리만 줘봐라 줘봐라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앉아 중펀 트리거가 다시 나올 수 있는데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겁먹을 만도 한데 네. 시그로스 선수도 계속 눌러요. 네. 이거 아 다 버텼어요. 이제 그렇죠. 30초만 버티면 돼요. 이거 시그로스 30초만 버티면 돼요. 리버서 나가야죠. 아 이거 네 앉아가 퍼니시 못했고 저는 조금만 더 무리를 안 하고 이걸 좀 더 했으면 네. 좋겠어요. 다 왔어요. 18초면은 시그로스 아.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쵸? 15초 남았고 아 장풍 한 대 맞고요. 저 통보 치고 그리고 EX 매결 조심해야 돼. 그쵸? 이제는 EX 아, 매결이 잘 끊었어요 이번에. 네? 와 지금은 권영 선수도 네. 답답하니까 네. 그냥 트리거로 캔슬을 해버렸는데 그쵸. 그 사이에 앉아 중판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죠. 알고 있었죠. 여기서 그쵸? 트리거 누를 거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그로스 다시 99초 디펜스 시작해야 됩니다. 출리 디펜스 갑니다. 네. 앉아주. 아 근데 어, 이거 6초 만에 벽으로 오면요 힘들어요. 일단 벽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시그로스 선수가 지금 하고 싶은 게 타이밍 잘 흘렸어요. 네. 그러니까 백점프에서 꾸액을 할까 아니면 점프 강발을 할까 강펀을 그렇죠. 할까 이건데 네. 다시 뒤로 가죠. 지금 어째서 네. 운명이에요 사실. 네.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게... 여기서 아 켰어요. 정력 이즈 구간인가요? 정력 이즈인가요? 잘 막았고 안 보내주겠다는 네. 거죠? 우리 하나님. 근데 백점프 너무 많이 보여줘요. 여기서 나올 수 있나요? 지금 체력이 아 뭐 체력이 이게 56초도 참아야 되는데 이거 줄리도 안 가요 이렇게 네. 되면은 EX 하나 쓰고 앞잡기 아. 아직 안 끝났어요. 아 여기서 카운터 2타가 카운터 나면서 앉아 중발이 콤보로 이어진 그렇습니다. 줄리가 적어도 좋죠. 네 히트하기도 되기 때문에 그래 먼저 승리를 가져가는 거는 쉐르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의 시그루스 선수가 쇼리켄 부이 선수를 잡을 때와는 좀 다른 사뭇 다른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벽을 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빨리 가는데 바로 네. 시작해 버렸네요. 자, 장풍. 자, 견제는 좋아요. 그렇죠. 원래 시그루스 스타일은 저 잠보가 적극 활용해 주면서 압박이 압박. 그러니까 팡도 사실상 대부분이 이득 기본기입니다. 그렇죠. 미스터 플러스. 네. 스타일이 사실은 네. 미가를 해도 되는데 네. 들어가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공격적이에요. 이제. 공격형. 자 여기서 네. 이번에 벽을 빨리 안 가죠. 최대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시그로스 플러스에서 백대시. 네, 저 백대시 보여주기 시작하면 잠보가 다는 서강포 눌러버립니다. 시그로스. 덕 한번 다시 묻혔고 또 이제 이번에 통했어요. 제대로 걸렸어요. 네. 양평타 깔아놓고 V3 깔아놓고 249 던져보고 EX 249 네. 또 통했어요. 또 통했어요. 여기서 오지마. 와 빨리 됐어. 빨리 내려왔어요. 이게 심리전의 마술사인가요 이게? 아 지독하네요. 그렇죠. 플레이가 지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쇼르켄 부이 선수가 네. 욕심이 많은 그러니까 저런 거를 네. 다 때리고 싶어 하는 선수거든요. 아, 그 심리를 좀 네. 이용한다.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네. 거죠. 백대시 강펀. 이게 잘 들어갔습니다. 대시. 과감해요. 지금 움츠러들었어요, 쇼르켄 부이 네. 선수. 어차피 구석 가도 자신 있다. 이제 이거거든요, 시그로스. 그렇죠. 저희 스킬 다음에 양평 딱 깔아놓고. 사실 또 테크닉 같은 거보다 네. 심리전으로 지면은 네. 굉장히 약간 힘들어져요, 게임이. 그렇죠, 화가 나죠. 네.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밀고 여기라고요? 리셋! 트리거 키나요? 키고 초가타 때리고 대시 계속 잡고 위험합니다. 네. 이제는 좀 가드를 해주는 게 그렇죠? 좋아 보이지만 또 들어가겠죠 이렇게. 저 ES 쌍도사는 꼭 맞춰야 되는 기술인데 걸렸어요. 마무리 됩니다. 이거 라운드 쫓아갑니다. 쇼르켄 부이 어떻게 보면은 슈르켄 부이 선수가 기존의 시그로스 선수와의 경기만 좀 비교를 해보면은 잘 참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원래 저렇게 참는 선수는 아닌데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견제해주고 있고 네. 한 번 더 부이스케 네. 쌍지사 EX로 여기서 백점프 일까 아닐까 강발을 추주는데 이제 예. 이거를 다시 낚을 수도 있거든요. 네. 아 이번엔 여기였어요. 대시 밀고 정색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고. 백점프 중발로 나오고 거리가 부족해요. 근데 트리거는 네. 아마 빨리 써줄 거예요. 여기 그냥 다 채우고 다시 리버설을 채우는 게 낫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발 트리거에 맞춰서 리버설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왼쪽 벽에서 오른쪽 벽으로 화면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제 똑같이 백점프 구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뛰어야죠. 그쵸? 일단이니까 강발 뒤로 가서 대기하고 있죠. 꾸에 네. 나올까봐 이러다가 앞점프가 나오면은 초대박이 나올 수도 있는데 뒤잡기 장풍 깔고 가겠죠. 가야죠 앞으로. 여기서 출리가 네. 굉장히 유리한 EX 상황. EX 장풍 깔 수도 있어요. EX 장풍을 깔면 죽이겠다라는 소리. 그렇죠. 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EX 안자간 트리거 이제 여기서 이게 대공이 안자 중발되고 원래 귀신같이 쓰는 선수인데 각도가 안 좋았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시그로스 선수가 최근에 게임량이 좀 많이 줄은 거 아닌가. 지금 약간 네. 좀 게임만 생각해야 되는데 네. 지금 자꾸 딴 생각이 들어서 좋지 않죠? 네.
이렇게 되면은 쇼르켄 부인 선수가 넘지 못했던 산 시그로스를 훌쩍 뛰어넘어 버렸다. 그렇죠. 대회에서. 네. 그리고 경기 양상만 좀 놓고 보자면은 예? 계속 백점프 심리. 그러니까 일까 아닐까, 일까 아닐까, 꾸액 일까 아닐까, 백점프 일까 아닐까 이거에서 본인이 한 두 번 정도 점프 강기본기를 맞았는 스매도 불구하고 예? 이 짧은 경기 안에서 서강발이라는 이제 대응책을 빨리 그렇죠. 찾아냈죠. 일단은 네. 그 바로 적용해가지고 해줬는데 네네네. 시그로 선수가 거기까지는 약간 좀 생각이 못한 듯한 그렇죠. 사실 저런 전략을 쓰는 캐릭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라시드 그리고 알렉스 뭐 이런 캐릭터들이 점프를 계속 보여주면서 내가 기본기를 내밀까 벽을 탈까 앞점프를 할까 뭐 이런 심리를 거는 캐릭터들이 조금 있는데 대부분 춘리의 유저들은 거기서 그냥 서강발 눌러버립니다. 그렇죠. 네, 서강발로 모든 걸 케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성광발 눌렀다가 뭐 아님 말고 크가 터지면은 이게 땡큐 이게 왼쪽 그럴 수가 있죠. 맞습니다.